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려놓음과 관련된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댓글 달린 영상의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님이 써주신 댓글입니다. 내려놓음. 삶이 허락한 모든 순간들은 젊음이든 명성이든 수명이든 수많은 개념처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사니까. 지금 순간을 잃어버려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예, 당신이 내려놓았든 내려놓지 않았다고 착각하든 당신은 내려놓음 진리 속에 항상 있었다. 지금 순간을 못 가지는 사람은 실제론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음은 천산 도연 채널님이 써주신 댓글입니다. 내려놓기 이전에 힘 빼기부터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힘 빼기는 거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 합니다. 힘 빼기가 잘 되어지면 굳이 내려놓음을 하지 않아도 어느새 이미 내려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조르바님의 댓글입니다. 내 몸을 한번 확장해 보세요. 눈앞에 있는 것도 내가 생각한 것이니 나요. 내 몸도 나요. 하늘의 별도 내 안에서 만들어낸 심상이니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몸뿐만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 보고 듣고의 바탕이 되는 공간의 바탕이 되는 무한함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모든 것은 내가 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마음 안에서의 흘러가는 구름 영상입니다. 눈앞의 현실도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죠. 현실이 곧 생각이니까요. 기분 좋음을 자주 가지시고 아침에 자연 치즈를 먹고 산책하며 자꾸 이루고 싶은 걸 이루어졌다 상상해보세요. 모든 행위들이 바뀝니다. 미라클님의 댓글입니다. 피콜로 산초님 댓글을 보며 아재가 느낀 점. 먼저 피콜로 산초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내려놓음, 마음 챙김, 마음 공부에 빠진 이들에게 현실적인 감각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요. 우린 육체를 갖고 있기에 현실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마음 공부, 마음 챙김, 내려놓음은 이런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닐까 해요. 모친께선 한때 보톡스를 엄청 맞으려고 애를 쓰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마다 필러나 보톡스 시술을 말려서 단 한 번도 맞진 않으셨지만 그때마다 저랑 의견 대립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간혹 주름이 보이는 모친의 얼굴을 보면 내가 괜히 말렸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필러 보톡스 중독자들을 보면 저의 의견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답니다. 모친께선 자연스레 늙어가는 것을 요즘엔 즐기는 듯합니다. 내려놓음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하시더군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것이지요. 부처님 공부, 하느님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인 우리들 삶에 감사함, 사랑, 자비를 일깨워주신 분들이 성인이고 그런 성인의 말씀을 현대의 스타일에 맞게 재해석한 것들이 마음 챙김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콜로 산초님의 의견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 공부에 빠져 비현실적이 되거나 현실 속에서 만족을 못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만큼 바보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은 행복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리 말씀하셨고요. 인생이 어차피 고생의 연속인데
이왕이면 좋은 생각하고 살면 좋지 않겠어요? 피콜로 산초님의 현실적인 댓글이 계속 자주 올라왔음 하는 바람입니다. 전 늘 님의 댓글을 보면 읽고 또 읽으며 현실 감각을 잊지 않고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답니다. 모친께선 제 대학 입학시험 전에도 미역국을 끓여주셨으며 절 100일 기도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신 분이셨어요. 그 기도 치성 드리는 시간에 아들 한 번 더 챙겨주는 게 어미의 도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늘 새벽 일찍 일어나셨던 그리고 수많은 자식들을 장성시킨 외할머니, 즉 어머니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 늘 불경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솥밥을 지으셨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 챙김, 마음 공부가 위안이 되고 힘이 되면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될 일입니다. 샤워를 하고 똥을 싸면서도 오줌을 누면서도 기원하고 기도 올리는 저는 분명 효과를 보았습니다. 우리 피콜로 산초님의 좋은 댓글 앞으로 계속 자주 볼 수 있게 되길 저는 늘 기원합니다. 제게 가르침과 다른 시각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기에서 늘 행복하십시오. 플레이아님의 댓글입니다. 삶을 100% 신뢰하는 것은 이 땅을 거친 수많은 마스터와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 자세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삶은 언제나 내 편이다 라는 말은 제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또 진실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댓글을 통하여 일깨워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